안녕하십니까. 이주영 아빠 이정민이라고 합니다. 저희 딸은 내년에 결혼을 앞둔 꿈 많고 자신의 미래를 그리면서 행복한 상상을 하면서 살던 20대 꽃다운 아가씨입니다.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 이 아이가 얼마나 원통하고 억울할지 저는 부모로서 가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이런 꿈을 다 망쳐버리게 한 겁니까? 저는 이 대한민국의 청년들에게 얼굴을 들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 기성세대들이 이 아이들에게 꿈을 짓밟고 이 아이들의 삶을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정말 죄송함을 금할 게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서 우리 유가족 협의회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성동 의원 등 정부 여당의 유가족에 대한 발언 및 처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권성동 의원의 세월호의 길을 가지 말라거나 이태원 유가족들의 슬픔과 아픔을 정쟁이라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 깊은 분노를 금치 못하겠습니다. 도움이 절실하고 힘도 없는 유가족들을 왜 자꾸 반정부 세력처럼 몰아가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유가족들끼리 서로를 위로하고 치유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과 온전한 추모를 받고자 하는 유가족들의 단순한 요구가 그렇게 정부에 부담을 주는 무리한 요구인지 묻고 싶습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수석은 압사사고 이외에 마약이나 독극물 등의 다른 사인이 있을 수 있다는 망언을 국회 본회의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말했습니다. 마약 등의 기타 사인을 찾아내고 정부의 부담을 덜고자 피해 희생자들에게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 희생자들의 시신과 유품 등을 샅샅이 뒤졌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하나 나온 게 있습니까? 뜻대로 안 되어서 초조한가요? 이젠 더 쉬우는 은행으로 태세를 전환하였습니까? 극렬 보수 지지층의 지지를 받고 싶은 겁니까? 또한 김승혜 전 대통령 비서실 종교 다문화 비승안의 망언은 정상인의 사고라고 보기에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막말입니다. 다 큰 자식이 놀러가는 것을 부모가 몸발려 놓고 왜 정부에게 책임을 떠넘깁니까? 라고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승혜 당신에게는 이제부터 존중이라는 단어를 접어두려 합니다. 당신은 성인인 당신 자식이 놀러간다고 하면 가면 안 된다고 말리는 사람입니까? 당신은 성인인 당신 자식을 집에 가둬놓고 아무 곳에도 가지 못하게 감금하는 사람입니까? 자식을 통제하는 부모가 올바른 부모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혹시 정치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태원을 놀러 가면 안 되니 말려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까? 그렇다면 이태원을 가서는 안 되는 위험지역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건데 정부는 무엇을 했습니까? 2022년 전에는 놀러 가도 괜찮았는데 지금은 왜 안 된다는 겁니까?
그전에도 그렇게 말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위험 지역에 왜 위험한 축제를 하도록 놔두었습니까? 그렇게 위험한 이태원을 폐쇄하고 아무도 갈 수 없도록 조치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참담한 참사가 발생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과연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반박이 납득이 가십니까? 김승혜, 당신 같은 인간과 같은 하늘 아래서 같이 숨쉬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화가 나고 원통합니다. 당신이 스스로 인간이길 부정한다면 우리 유가족들은 이후부터는 당신을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을 것이고 그에 걸맞는 대응을 할 것임을 천명합니다. 국민의힘에는 공식적인 면담을 요청하겠습니다. 공문을 발송할 테니 최근의 막말들이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이라면 한 분도 빠짐없이 면담에 응하셔서 그 입장을 우리 유가족들에게 직접 전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초심 백은종,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